가까워지면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. 이렇게 차가운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SNS 특집을 준비해봤는데요.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? 발리볼 네트워크 서비스 오픈! 첫 번째 사진부터 블링블링 빛이 납니다. 바로 11월 8일 생일을 맞았던 박혜민 선수인데요. 이렇게 프로에 와서 생일을 맞았기 때문에 또 많은 팬들과 동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. 20번째 생일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든 박혜민 선수, 행복한 표정에서 또 팀 분위기 나타나죠. 다음 사진은 올 시즌 코트를 강타한 두 선수입니다. GS 칼텍스 박혜민 선수, 현대건설 정지훈 선수인데요. 박혜민 선수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말해 뭐해 소중한 내 친구라고 글을 남겼고, 여기에 정지훈 선수는 소중해 해박이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절친 인증을 했는데요. 올 시즌 두 선수 기록과 우정 모두 잡길 바랄게요. 세 번째는 또 다른 절친 사진입니다. 최은지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옆에 보면 문정훈 선수와 함께 투샷을 찍었죠. 한국도로공사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고예림, 최은지, 문정원 이렇게 세 선수가 절친으로 배구팬들 사이에서 유명한데요. 최은지 선수가 사진과 함께 아프지 마 내 새끼라고 글을 남겼습니다. 문정원 선수 얼른 부상에서 회복하길 바랄게요. 다음 절친은 무려 30년을 이어온 우정입니다. 바로 현대캐피탈 최태훈 감독 그리고 OK저축은행 석진욱 감독인데요. 이 두 감독이 경기 중에는 정말 엄격한 감독님들의 모습이지만 경기 후에는 이렇게 따뜻한 포옹을 하는 절친의 모습이네요. 저까지 뭉클해집니다. 다음은 절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두 선수, 도플갱어라는 글과 함께 올라왔는데요. 바로 이민규, 이민욱 형제입니다. 이제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. 앞으로 또 세터 형제의 활약도 기대가 되네요. 이번 주 절친 특집 VNS 마지막 사진입니다. 바로 현대캐피탈 이시우 선수 SNS에 올라왔는데요. 대학교 4학년 시절 주장을 맡았던 이시우 선수, 이 성균관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. 나 대학 때는 말이야. 샵 꼰대 형님들. 아, 이 정도면 라떼맨 노린 거 아닌가요?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성균관 대학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. 경고입니다. 그렇다면 저희도 라떼맨을 준비해야겠죠. 이번 주 라떼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